여러분은 트립 컴파니의 마카오 가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중국 남부 홍콩 옆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중국 문화가 섞인 이국적인 도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가이드를 보면 가이드가 조금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마카오의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입니다. 홍콩과 비슷하게 중국 본토와 나라는 같지만 제도가 다른 일국양제의 도시입니다. 홍콩과의 차이점이라면 영국 맛이 많이 나는 홍콩과 다르게 마카오는 포르투갈 맛이 난다는 거죠. 한자로는 이렇게 적고요. 한국 발음으로는 오문, 광동어로는 오문, 보통어로는 아오먼입니다. 마카오란 이름과 완전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콩이 1800년대에 영국에게 조차되어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면 마카오는 그보다 몇백 년 빠른 1500년대 중반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음식 등 포르투갈의 흔적이 아주 짙게 남아있을 뿐더러 공용 언어는 중국어와 포르투갈어죠. 표준 중국어보다는 광동 방언이 널리 쓰이고요. 홍콩과 다르게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행하기 약간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어는 영어보다 접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면적은 약 30.5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65만으로 서울 강남구가 근 40제곱킬로미터에 인구가 56만입니다. 서울의 구 하나와 비슷한 사이즈의 도시예요. 유명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홍콩은 세계적인 도시로서 중국 광동 요리뿐만 아니라 온갖 세계의 미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는 조금 더 로컬적인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광동 요리와 중국과 포르투갈이 섞인 메케니즈 요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그타르트, 육포, 아몬드 쿠키와 같은 디저트부터 완탕면, 아프리칸 치킨 같은 식사까지 크게 취향 안 타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거의 400년간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온 마카오에는 온갖 유적과 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홍콩이나 영국과 다르게 포르투갈과 마카오는 미디어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낯설고 이국적이죠. 진짜 포르투갈을 갔다 오신 분이라 해도 이 동서양이 섞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 거예요. 마카오의 카지노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서부의 라스베가스가 카지노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를 제낀 지 10년이 넘었죠. 이 조그만 도시에 카지노만 무려 40개 가까이 됩니다. 중국이 2015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약간 그 기세가 죽긴 했지만 여전히 마카오는 카지노의 도시입니다. 갬블링 말고도 베네시안의 곤돌라, 스튜디오 시티의 배트맨 다크플라이트, 스타즈 오브 드림의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 같은 볼거리가 많아 가족 단위 관광객도 꼭 들르는 곳이 바로 여기 마카오의 카지노입니다. 마카오 반도는 마카오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카오 하면 떠올리는 포르투갈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쪽에 있어요. 개발된 지 오래된 구도심이죠. 다시 마카오 반도는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도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왼쪽에 세계문화유산지구,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중심가예요. 세계문화유산지구는 뭐 따로 어떤 곳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유명한 호텔을 제외한 마카오 관광의 90% 이상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중앙의 세나도 광장에서부터 세인트 폴 성당 유적, 몬테요세 등 유명한 랜드마크도 있고, 육포거리나 마카오 2대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마가렛 카페 이나타까지 온갖 볼거리, 먹거리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마카오를 당일치기 한다면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지역이 바로 여기 세계문화유산지구입니다. 마카오 중심가는 호텔과 카지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MGM이나 샌즈 같은 호텔은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건물들은 아주 화려하지만 나중에 설명할 코타웨어와는 다르게 좀 오래되고 볼거리라기보단 갬블링 그 자체에 집중된 곳이라 크게 구경거리가 많진 않아요. 반도 남단에는 마카오 타워가 있습니다. 높이는 388m이니 꽤 높은 편이에요. 63빌딩이 274m, 롯데월드타워가 555m입니다. 여기는 전망대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을 걷는 스카이워크, 그리고 번지점프 등 여러 액티비티가 있는 특이한 빌딩입니다. 전망대 입장료는 2만원이지만 스카이워크는 10만원 정도, 번지점프는 거의 50만원 가까이 하는 좀 비싼 곳이기도 하죠. 타이파에는 국제공항과 나머지 페리터미널 하나가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주거구역이기도 해요.
아래쪽 코타이에 붙어있는 타이파 빌리지를 제외하면 관광 스팟이라고 할 곳은 딱히 없지만 진짜 로컬 식당이 많은 곳입니다. 현지인들이 살고 관광객들이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코타이는 마카오의 화려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다였지만 위쪽 타이파와 아래쪽 콜로안 사이를 매립해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카지노와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카오 반도에 있는 카지노들이 정말 카지노 그 자체에 집중한 느낌이라면 여기 코타이에 있는 카지노 호텔들은 좀 더 복합적인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아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컨셉으로 만든 운하가 있는 베네시안부터 미니 에펠탑이 있는 파리지앵 뭐 등등이요. 또 많은 분들의 인생 공연 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가 여기 시티 오브 드림즈에서 열립니다. 마카오에 하루를 머문다면 대부분 숙소를 여기로 잡게 됩니다. 마카오 제일 남단의 콜로안은 전원 분위기가 나는 한적한 어촌이에요. 네, 고즈넉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겠네요. 동쪽에는 학사비치라는 작은 해변이, 서쪽에는 콜로안 빌리지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콜로안 빌리지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에그타르트와 성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드스토어즈 베이커리는 마카오 반도의 마가렛 카페 이나타와 더불어 마카오를 대표하는 에그타르트입니다. 여기 콜로안 빌리지에 있는 게 본점이고 코타이 베니시안 호텔과 타이파 빌리지에 분점이 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성당은 도둑들 촬영지로 유명하죠. 세계 문화유산들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지만 마을과 딱 어울리는 소박한 건물입니다. 이래저래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당일치기 일정에선 선호되지 않지만 여유가 있다면 꼭 들려보시길 바래요. 세나도 광장의 번잡함과는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가 정말 낭만적이거든요. 마카오의 화폐는 파타카입니다. 하지만 홍콩 달러도 통용되고 환율이 1 홍콩 달러 대 1.032 파타카의 비율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홍콩 달러를 쓰는 게 편할 거예요. 같은 이치로 한국 환율도 1 파타카에 하나 140원 정도고요. 0.3%를 아끼는 것보다는 편한 게 우선이니까요. 또 카지노에서는 홍콩 달러만 받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사이를 운행하는 두 개의 페리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터보젯과 코타이젯입니다. 홍콩섬 센트럴과 침사추이, 홍콩 공항 옆에 붙어있는 스카이피어에서 출발해 터보젯은 마카오 반도에 있는 페리터미널로, 코타이젯은 타이파에 있는 페리터미널로 도착합니다. 두 회사 모두 편도 25,000원 상당의 가격이며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면 5,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고요. 2018년 10월에는 강주와오 대교가 개통해 버스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다리는 홍콩 란타오섬에서 출발해 마카오를 지나 중국 본토 주하이까지 연결되는 길이 총 55km의 해상다리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내에서 공항 옆 출입국 사무소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페리를 타는 게 편합니다. 또 마카오와 홍콩은 같은 중국이지만 마치 별개의 국가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입출국 시 간단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는 일찍 선착장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마카오는 작은 도시인데다 바다가 두 지역을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어요. 도시 안에서 이동은 크게 세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호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홍콩 달러를 받으니 환전할 필요가 딱히 없고요. 거스름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동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금은 500원 정도예요. 택시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목적지를 한자로 폰에 저장해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를 이용하면 추가 요금이 있고 전반적으로 요금은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호텔 무료 버스는 카지노 도시란 특징답게 거의 마카오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수단인데요. 호텔을 기점으로 여러 관광지를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마카오 안에 있는 많은 호텔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버스입니다. 호텔들이 밀집된 코타이 안에서만 운행하는 노선도 있고요. 마카오 반도와 코타이를 연결해주는 노선도 있어요. 워낙 노선이 많은 편이라 요거는 구글에서 마카오 셔틀 노선이라 검색하면 여러 자료가 나오니 천천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쪽에 콜로안 빌리지를 가는 것만 제외하면 이 호텔 셔틀버스만 이용해도 도시를 구경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페리 터미널까지 셔틀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잘만 알아본다면 이론상 교통비가 제로가 됩니다. 마카오에 숙소를 잡는다면 자기 호텔과 가까운 쪽에 페리 터미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일치기라면 마카오 반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전과 낮 시간에 세계문화유산지구를 구경하고 저녁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많은 코타이 쪽을 구경하고 타이파에서 페리를 타고 홍콩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하루를 돌아본다면 조금 아쉽긴 할 거예요. 도시는 작지만 은근 볼 게 많으니까요. 마카오에서 1박 이상을 하고 코타이 쪽에 숙소를 잡으셨다면 반대로 타이파 페리터미널에 도착하는 게 좋겠죠? 마카오의 전반적인 물가는 홍콩보다는 조금 싼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게 느껴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통비만 저렴합니다. 식당도 정말 외진데 있는 로컬 식당들은 저렴하지만 관광객들이 그런 데 갈 일이 없죠. 관광지 번화가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중국 요리보다 메케니드 식당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저는 하루 식비를 10만원 정도 잡고 갔어요. 여기에 공연을 관람할 경우 티켓값 정도만 더해주면 예상 비용이 나오겠죠? 오늘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은 가이드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트립 컴파니입니다.